KTB 투자증권에서 이지수 연구원이 어제 장 끝나고 지주 사병권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참 뉴스를 보고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실수가. 그걸 이건 이데일리 김현지 기자가 썼는데 KTB 증권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KTB 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를 흡수합병하면서 그룹의 지배구조가 단일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 4병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설명이다. 여기가 중요해요. 다만 이번 흡수합병 소식은 이미 지난해 공시를 통해 알려진 이벤트인 만큼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5만 원을 유지했다. 이미 이지수 애널리스트, KTB 이지수 애널리스트가 흡수합병 소식은 이미 지난해 공시를 통해 알려진 이유라서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다급하죠? 이게 만약에 기관들이 우호적인 종목이었으면 작년에 이미 나온 소식이 현실화가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회한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이거 딱 보이지 않는 그런 리포트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서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홀딩스는 존속하고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소멸한다. 합병 비율은 1대 0.159. 합병으로 총 23만 6,251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이지수 KTB 연구원은 이러한 그룹사 합병 발표에도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지난해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이벤트라며 경영 투명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합병보다는 사업회사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셀트리온 사업회사 3개의 삼형제를 합병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셀트리온 지주회사를 먼저 합병하는 걸요. 그런데 이지수 KTB 증권연구원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침에 부랴부랴 이런 내부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데일리에서 기사화를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증권뉴스에 네이버 증권뉴스에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이건 오르기는 힘들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연구원은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성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안건 부결 및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행사로 실질적인 합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합병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KTB 증권은. 왜? 제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뭐 공매도세라고 한 페이지 않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니까 그첫 걸음을 떼자마자 아 뜨거워 해서 부랴부랴 아침에 레포트를 내는 거죠.